자, 지금부터 삭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볼 건데요. 삭제는 저희가 이제 다른 거랑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다른 거 비슷비슷해가지고 지금 이제 삭제를 눌렀을 때는 저희가 어디서부터 누르냐면 뷰.jsp 뷰.jsp에서 삭제를 누르게 됩니다. 여기 삭제죠. 삭제를 URL이 이상해지고 500번 오류가 400번 오류나거나 그럼 여기서부터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요 클릭한 데서부터 여기서 오류가 나면은 이제 글번호가 잘안 넘어가거나 또는 URL이 틀렸거나 이런 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특별히 URL 주소가 여기 맨 위에 URL 주소가 무슨 이상이 생겼다 이러면은 그전 페이지에 클릭했을 때 넘어오는 데서 오류가 난 거죠. 전 페이지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서 오류 났어요. 그러면 여기 요 URL이 이상해요. 그럼 어딜 보셔야 된다고요? 어딜 보셔야 돼요? view.jsp 요게 이상해요. 어딜 보셔야 되죠? 요 URL이 이상해요. 여기는 URL이 이상입니다. 여기 이꼴이 없어요. 이상해졌어요. 그럼 어딜 보셔야 돼요? 지금 bit.jsp로 넘어올 때 어디로 넘어와요? 리스트에서 넘어오잖아요. 리스트. 리스트에서 뷰로 넘어오죠? 그럼 어디에서 잘못된 거예요? 리스트에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리스트에 링크 걸려서 잘못된 거예요. 제가 정보 수정을 클릭했어요. 그럼 정보 수정에 넘어왔죠? 정보 수정 폼으로 왔어요. 그런데 요 URL이 틀렸어요. 요 URL이 이상해졌다. 그럼 어디서 이상해진 거예요? 예, 뷰에서 이상해진 거예요. 뷰에서 업데이트 폼으로 넘어온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잡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그런 것, 그런 잡아내는 것들은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 이제 코딩을 많이 해보시면 이런 게 많이 늡니다. 그냥 보고 따라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부터는 이제 그 웬만하면 암기해서 그 응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본인이 이제 슬슬 안 보고 하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연습을 하시면서 오류도 잡아보시면서 그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삭제입니다. 이번에는 취소 눌렀고요. 이제 삭제. 저희가 삭제를 누르면 여기 삭제가 되게 됩니다. 현재는 404번. URL은 이상하지 않아요. URL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delete.jsp. 물음표 넘버 이퀄 6. 아, 6번이 잘 넘어가고 있어요. 아셨죠? 근데 이걸 못 찾습니다. 없는 거죠. delete.jsp가 없어요. 자, 그럼 delete.jsp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갑니다. 자, JSP 이미지 폴더에서 아래쪽 이미지 폴더에서 이미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New 하시고요. delete.jsp 파일을 만들고 delete.jsp를 만듭니다. 엔터 쳐가지고 delete.jsp를 만들어 주세요. 되시겠죠? 여기서 이제 넘어오는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죠. 넘어오는 데이터. 자,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는데 넘어오는 데이터는 데이터 수집은 넘버만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수집을 하는데 넘버만 하면 된다. 넘버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 데이터 업데이트 폼 보면 이슉 가보시면 넘버 있죠? 데이터 수집 넘버 복사한다. 데이터.jsp에다 붙여넣기 한다. 제가 짠 것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 정도야 뭐 아시겠죠? 쓰시고 얘를 테스팅해서 찍어본다. 아시겠죠? 시스템 점 아무튼 잘 넘어오는지 시스템 데이터 수집이 넘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ln 쓰시고요. 가로 열고 지금 어디서 찍고 있어요? 델리트 점 JSP에서 찍고 있어요. 뭘 찍어요? 넘버를 찍어요. 아시겠죠? 넘버를 이렇게 찍고 있다. 땡땡. 그다음에 플러스 넘버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까지 찍어주세요. 되셨나요? 자, 만들고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찍는 것까지 해드렸어요. 이 콘솔에서 찍히니까 콘솔을 일단 지워서 깔끔하게 해놓겠습니다. 해놓으시고요. 브라우저에서 404번 나오고 오류 나는 것을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오셔야 돼요. 물론, 그 명령 프롬프트에서 콘솔에서는 이렇게 찍혀야 합니다. delete.jsp에서 넘버가 6번으로 찍혀져 있습니다. 잘 찍혔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DAO로 간다. 아시겠죠? 서비스 DAO. 서비스 DAO를 만들어서 이제 서비스 만들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와서 서비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New 하신 다음에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 이름은 이미지. 이미지 델리트. 델리트 서비스. 서비스라고 쓰시고 엔터 치십니다. 자, 서비스에다가 이제 퍼블릭 쓰는 거죠. 퍼블릭. INT, Return Type INT고요. Delete 메소드가 서비스 메소드. 서비스 메소드 뭐가 넘어가요? Long 타입에 넘버가 넘어간다. 중간에 Throws 시키시고요. Throws 시켜주시고 Exception.
exception 이렇게 해서 추가로 이거 적어놨고 DAO 생성한다 무슨 DAO? image DAO DAO를 생성한다 DAO DAO 이꼬로 new image DAO를 생성해서 사용하신다 이런 예 이메이 지금 이제 이메이지 DAO를 생성해서 이렇게 생성해서 작성을 하시고요 리턴한다 리턴 쓰시고 DAO.delete 메소드 현재 없습니다 넘버를 넘겨서 사용하는 delete 메소드를 쓰신다 되시겠죠 예 마우스가 되시고 새롭게 만듭니다 create 메소드에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요 리턴 타입과 동일한 변수를 선언한다 int 제가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는데 이 방식대로 안 하시고 좀 이상하게 막 이걸 안 쓰신 다음에 하신 분이 계세요 result equal 0 그 참조 변수는 null 그 다음에 result를 결과 타입으로 만든 변수 integer 타입과 동일한 변수 선언하시고 결과를 이제 쓰는 것을 여기다 작성을 하십니다 변수 이름 쓰시고 그 참조 변수는 null 인티저 같으면 0 아시겠죠? 0 그리고 return 해서 변수기를 똑같이 쓴다 그 다음에 try catch인데 이게 delete나 insert나 똑같습니다 update나 여기 있는 update 소스를 복사하시겠습니다 예외 처리부터 쫙 복사하셔서 return result 바로 위에까지 return result 바로 위에까지 복사 Ctrl C 그 다음에 Ctrl V 눌러서 복사 붙여넣기 한다 되시겠죠? 자, DB 연결하셔야 되고요. 업데이트가 아니라 이번에는 델리트입니다. 델리트. 외화문장 똑같고요. 자, 델리트. from 이미지를 삭제한다. 넘버만 한 게 세팅하면 되죠? 넘버. 나머지 지우고 1번입니다. 1번. 롱 타입의 1번. 부여가 아니라 넘버가 넘어오죠? 그러니까 넘버만 넘겨주시면 넘겨주신 넘버만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세팅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실행하면 삭제되고요. 이미지 정보 숙정이 아니라 이미지 삭제 성공입니다. 이미지 파일은 삭제된 게 아니고요. DB에서 정보만 삭제한 거죠. 네, 여기서 아시겠죠? 파일 DB 이미지 DB에서만 삭제한 거고요. 이미지는 삭제한 게 아니에요. 이미지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되시겠죠? 존재하게 되고요. 이미지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다 만들었죠? 예, 금방 만들었네. 이제 삭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JSP, delete.jsp에서 이제 여기서 DB로 아직 연결 안 했죠? 자, 실제적으로 DB에서 삭제를 합니다. DB에서 삭제하기. 파일 삭제하기는 안 됐고, 전부 파일 삭제하지는 않는 거고, DB만 일단 삭제합니다. 요거는 첨부된 파일은 삭제하지 않는다. 첨부된 파일. 파일은 따로 삭제 처리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DB하고 파일 저장하는 거하고 서로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죠. 이해되시겠죠?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쓰는 데이터베이스하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정보에 대한 것을 이제 하고요. 거기 그 첨부된 파일은 서버 쪽에 올리죠. 서버에 있는 건데 걔를 이제 지워줘야 하는 첨 파일을 따로 삭제를 해줘야 되는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DB에서만 삭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시면 생성을 하는 거죠. 그 서비스를 생성합니다. 그 이미지 델리트 서비스 하시고요. 서비스라고 써주시고 equal new 이미지 델리트 서비스를 생성한다. 생성하시면 인티저로 리절트가 나오겠죠. 리절트 사용하시고 equal service.service 메소드를 넘버를 넘겨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 됐으면 바로 어디로 가요? 바로 리스트로 간다. 예, 리스트로 가니까 바로 삭제가 되면 삭제가 끝나면 리스트로 자동 이동시킵니다. 이동시키는 걸로 쓰셔야 되고 response.send.redirect 쓰시고 list.jsp로 가주세요. 상단에 찍고 세미콜론 네. 자, 다 되셨고요. 네. 다 됐으면 브라우저를 통해서 네, 새로 고침 하시면 이제 삭제가 되고요. 리스트로 와서
데이터가 삭제된 거를 할 수가 있으십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딜리트까지 다 끝났습니다.